저번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머니한테 수시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이걸 주셨어요.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.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어떻게 하는 방법 좀 가르쳐 드릴게요. 일단은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물이 있거든요. 이렇게 이런 종이들이 있고, 다양한 종이들이 있고, 이거 안에 열어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있는데 이거를 열어서 이 안에 종이들을 하나씩 해서 바꿔서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네모난 게 이렇게 있잖아요. 이 안에 그 뭐죠? 이렇게 모양, 예, 십자가 모양. 그럼 이런 십자가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놓아서 이렇게 하는 맞추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어머니랑 같이 한번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. 그 영상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예, 감사합니다. 9번. 자, 삼각형 이렇게 된 거. 표시 이렇게 된 지금 이렇게 된거 표시 한번 찾아보세요, 엄마. 이거 영농가. 아닌데요. 이렇게 된 거. 이렇게 된 거는 아까 내가 만졌던 거 어디 갔죠? 이거, 그만사과. 이거요. 이렇게 된거 표시. 똑같죠? 여기. 거기 딴 거. 잘했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. 니은. 기역. 기역자 엄마. 기역자 한번 찾아보세요. 기역자 어딨죠? 기역? 기역자 어딨지? 이건가? 이거 기역인가? 어느 기역이죠? 기역자 엄마. 기역. 하나, 둘, 세 개야. 네, 다섯. 여기 기역자 이렇게 됐어. 이렇게 된 거예요. 기역자. 그거인가요? 오, 누가? 맞네요. 거기 맞았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. 이렇게 된거 어딨죠? 이렇게 된 거. 이렇게 된 거. 이렇게 된거 한번 찾아볼까요? 이렇게 된 거. 이건가요, 이거? 이거 아닌가요? 이거. 딱 맞네요. 그 다음에, 네, 이거 이렇게. 이렇게 된거 한번 찾아보세요. 네 개.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. 4개 어딨죠?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어디. 그만 사봐. 딱 맞았어요. 그 다음에 십자가. 이렇게. 십자가 된 거.